야,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야, 니네는 영어 언제부터 배우냐, 요즘에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냐?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배워? 선생님은 우리 때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어.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ABC부터 ABC를 배워. 그리고 소문자, 대문자 이런 거 배워. 근데 내가 영어를 잘하게 된 비결이 지금 이 캐스트의 제목이야. 근데 중학교 1학년에 딱 입학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되게 말을 상냥하게 하시는 거 있지. 뭐 예쁘기도 하고 그 말을 되게 상냥하게 해. 이분 때문에 내가 시작이 된 거야. 이제 자세히 얘기해 줄게. 중학교 1학년 딱 입학했는데 ABC 소문자 대문자 이런 거 배우는데 내가 우리 담임 선생님이 뭐를 하면 아우 뭐 재영이 뭐 이러고 친구들한테도 막 상냥하고 예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은 문제아가 많이 적었어. 그냥 선생님이 좋아서.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막 영어 이렇게 형들이 보는 척 공부하고 막 이러잖아. 근데 그때 내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어.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나는 이제 ABC 뭐 이런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ING 있지, ING. 그래서 형들 책을 봤는데 형들 책에 언제는 ING를 동명사라고 얘기하고 언제는 ING를 분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궁금해서. 근데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할 실력은 안 됐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너무 예쁘고 말을 너무 상냥하게 하는 선생님인데 자습 시간에 나는 이제 제일 반에서 키가 크고 그러니까 맨 뒤에 앉았는데 자습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돌면서 뭐 질문 받아줬대, 영어 질문.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딱 오시더니 재영이는 뭐 궁금한 거 없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기억해. 그냥 선생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면 그냥 좋아, 기분이. 그냥 선생님이 너무 좋아, 나는. 우리 반 애들 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뭐 궁금한 거 없니? 그래서 저 선생님 하면서 질문을 이거였어. 선생님, ING가 언제는 동명사고 언제는 분사인데 이거 어떻게 구별하는 거예요? 이랬지. 근데 그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알려주고 있는데 애가 이거 질문하니까 예뻐 보였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 그 선생님 나한테 칭찬했어. 재영이는 정말 영어를 잘하는구나. 영어를 잘하긴 뭘 잘해. 그냥 저게 궁금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물어봤는데 선생님, 재영이 너무 영어 잘하는구나. 거기에 내가 급발진이 돼서 그날 저녁부터 공부를 영어 공부를 졸라 열심히 했어. 진짜 열심히 했어. 중2가 됐어. 중2가 됐는데 중1 때는 국어 선생님인데 중2 아니 영어 선생님인데 중2 때는 국어 선생님이었거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아직까지 기억해. 평생 기억해. 그 아름다웠던 그 순간들, 그 선생님들. 이 선생님도 엄청 좋았는데 중2가 딱 되니까 이렇게 상담하잖아. 교무실에서 한 명씩 상담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러는 거야. 재영아, 너가 그렇게 영어 잘한다며? 이래. 너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네 얘기하면서 너는 영어를 아주 잘하는 애라고 하시더라. 이래. 뭘 잘하겠어,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근데 나를 그렇게 그냥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를 느낀 거지. 그럼 니네 그런 말 알지? 남자는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 뭐 목숨을 버리는 뭐 삼국지 뭐 이런 얘기 알잖아. 그래서 또 급발진이 엄청 된 거야. 엄청. 그리고 중3이 됐어. 중3이 됐는데 이제 남자 선생님이었어. 음악 선생님이었어. 상담을 했지.
또 한 학년 되면 상담하잖아. 이미 중학교 3학년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우리 중학교 전체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학생은 김재형이야. 그게 전교생에 돼 있었어. 근데 그렇게 내가 돼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다 수업에서 영어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이게 수업에 참여하려고 누구한테 시키고 누구한테 시키고 하면 하는데 애들이 대답 못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아이씨 재영이 일어나봐 해가지고 재영이 일어나봐 해서 물어보면 내가 답을 다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애들 인식에 제일 잘한다. 이분도 이제 그렇게 날 알고 계셨는데 이게 정말 웃긴 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좀 다르잖아. 고등학교를 갔어. 고등학교 가서 내가 인생의 선생님을 만나거든. 인생의 선생님. 진짜 내 인생 선생님을 만나. 그분은 내가 그 이제 강의에서 얘기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 해 주니까 이제 성함을 말씀드릴 건데 그분 성함은 이진홍 선생님이야. 이분은 나중에 나를 이제 펑펑 울게 만드셔. 저 이진홍 선생님은 그 당시 공교육에서 넘버원으로 제일 유명한 선생님이었어. 그 당시에는 학원 이런 게 없었는데 EBS에서 나오셨어요. EBS에 나오셨는데 EBS에서 제일 잘 강의를 해서 유명한 선생님이고 또 이 선생님은 그 당시에 그 당시 우리나라 영어는 성문 종합영어 맨투맨 뭐 이런 옛날 책 혹시 들어본 적 있어? 그런 책이 있었어. 옛날에는 일본 책을 그대로 베낀 책이 있었는데 성문 종합영어라는 근데 우리나라의 공교육의 선생님께서 이 책을 만들으셨는데 이 책이 그 전에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학생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성문 종합영어 뭐 옛날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거를 매출을 이게 이겼어.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우리 담임 선생님 된 거야. 담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딱 반에 딱 앉았어. 딱 앉았는데 한마디로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공교육 선생님들한테 사랑 엄청 받았다는 얘기 지금 내가 하는 거야. 어쨌든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딱 됐어. 근데 이제 뭐 알겠지만 사춘기들은 이렇게 내가 저번 캐스트에서도 얘기했지만 난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그냥 학교 짱이 됐거든. 싸움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덩치하고 인상의 애들이 그냥 다 쫄았어. 날라리 같은 애들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딱 됐는데 담임 선생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우리 담임분이 이분인 거야. 그래서 눈을 의심할 정도였어. 오, 저 선생님 이랬지. 근데 이분이 출석부를 가지고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김재영이니까 이렇게 기흥 니은데 이거 순으로 이제 처음에 부르셨거든. 근데 김재영 이래. 그래서 내가 김재영 이래. 그래서 내가 네 이랬지. 야, 네가 그 구정중학교 나온 압구정동 옛날에 지금 압구정중학교잖아. 근데 우리 때는 구정중학교였거든. 네가 압구정 중학교 나온 그 영어 잘한다는 김재영이야? 그래. 아, 그때 그 순간 잊을 수가 없어. 저런 분이 내 이름을 기억해서 나를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라는 걸로. 아.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 내가 여러 번 캐스트 얘기해서 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항상 몸이 되게 안 좋으셨어. 몸이 되게 이게 아팠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내가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운동도 잘하고 막 이렇게 막 다니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걸 되게 좋아하셨어.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도 공무원이시고 이게 학교 선생님도 공무원이시잖아.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학교 한번 찾아가셨어.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뭐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갔대. 왜 아버지들 왜 그렇게 문맥 없이 막 갈 때 있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막 잔소리 듣고 그러시잖아. 아버지들은. 우리 아버지도 그러시잖아. 막 그냥 간 거야. 갔는데 이분이 우리 아버지 이렇게 보면서 그날 우리 아버지가 몸이 엄청 안 좋단 말이야. 술을 드시면 안 돼. 근데 그날 밤에 술 엄청 드셨어. 선생님 만나고 와서. 아버지가 술 엄청 드신 다음에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한 걸 밤에 얘기하시면서 내가 기분이 좋아서 오늘 술을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그러더래. 그 당시에 이제 학교 시험을 봤는데 전교생이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를 봤는데 주관식이 열 문제인가 있었거든.
근데 그 영어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려운데, 그열 문제 내가 다 맞췄는데, 열 문제 맞힌 애가 전교에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 애들은 두 개, 세개 맞추기가 힘든데, 자기가 낸 시험 문제가 워낙 어려워서 애들이 다 맞추지 못하는데, 다 맞히는 얘가 처음이라는 거야. 얘는 영어에 되게 탁월한 애라고. 이렇게 설명을. 몸이 아픈 우리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기분 좋게 드신 거지. 내가 외대 영어과까지 얘기할 거야.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될 거야.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 내가 여러 서클에, 여러 그 캐스트에서 얘기했는데,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 폭력 서클이 두 개가 있었어.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부 선생님, 우리 때는 구타가 허용되던 시절이었거든. 그때 정부에서 학교에서 폭력적인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좀 혼내주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학교 선생님들이 얘네하고를 당연히 그런 애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뿌리 뽑겠다고 학생부실에 얘네를 다 잡아온 거지. 잡아온 다음에 얘하고 얘가 얘네들하고 얘네들한테, 야, 우리 학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 누구야? 그 새끼 불러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네하고 둘다 나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나는 폭력 서클이 아니거든. 난 공부 열심히 하는 애거든. 내가 잡혀갔지. 잡혀갔어, 킹콩이.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윤리 선생님이셨는데, 그 학생부장 선생님한테 오셔서, 선생님들끼리 되게 공손하게 말씀하시잖아. 평상시에 우리 담임선생님하고 학생부장 선생님하고 사이 좋은 줄 알고 있었었는데, 우리가 보면 다 알잖아, 선생님들끼리 사이. 근데 오셔서 내가 얘네도 짓누르고, 얘네들을 짓눌러서, 얘네들은 나 때문에 학교에서 조용히 있었거든, 솔직하게 말하지만. 근데 학생부 선생님한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재영이 그런 아니라고요! 막 이러는 거야. 막, 사람들 있는 데서. 재영이 그런 아니라니까! 하면서 막 그런 애인데. 그런 애인데. 왜냐면 얘네들은 나한테 쫄아가지고 정말 조용히 지냈어. 학교 주변에서 담배 피다가 내가 지나가면 담배 끄고 내 앞에서 빌빌빌 쫄았어. 뭐 이렇게 내가 폭력을 하진 않았지만 그냥 미리 쫄고 그랬어요. 날 빼왔어. 그날 집에 가서 내가 무슨 생각했겠냐? 진짜 올바른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다시 다짐하겠지. 난 이런 애들은 아니었지만 얘네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애였으니까. 그리고 고3이 됐어. 이 고3 때 담임 선생님은, 야, 요즘도 니네 국어 시간에 뭐 외우는 거 있냐? 나 아직까지 그때, 나 고3 때, 국어가 아니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고3 때 뭐가 있었냐면, 용비어천가 외워야 됐었어. 우리 때는 용비어천가고 관동별곡이 고3 교과서에 있었거든? 지금도 그러냐? 아, 어쨌든 우리는 고3 때 있으니까 그거 외워야 됐는데, 그때는 우리 반에 60명이었어. 60명. 한 반에 60명. 근데 외우라고 했는데 난 공부 열심히 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60명 중에서 외우는 애들은 한 15명 정도 되고, 안 외우는 애는 45명 정도 되는데, 내가 제일 덩치가 컸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뭐가 허용됐다고? 폭행이 허용되던 시절이었어.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검도를 20년인가 30년이나 한 선생님이라서, 여기에 전완근이 엄청 크고 손목 힘이 장난 아니었어. 애들을 몽둥이로 패는데, 그냥 요 리듬으로만 패는데 애들은 죽어. 근데 그 패는 게 선생님이 분에 못 이겨서 애들을 패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교육적 목적으로. 그리고 맞는 우리들도 전혀 기분이 안 나쁜, 선생님의 마음을 느끼는.
옛날엔 그런 시절이었는데. 저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애들을 이렇게 빼면서 나를 쳐다봐. 그러니까 나머지 45명은 다 줄 서 있고 15명만 앉아 있잖아. 근데 나를 쳐다봤어. 아, 재영이 저놈이 육질이 쫀득쫀득해서 저놈의 쉐끼를 폐야 이게 맛이 좋은데 하면서 씨 웃어. 근데 약간 공포스럽지만 그 말투에는 나를 믿는 그런 게 있잖아. 믿는. 재영이는 항상 통과해. 이런 거. 쟤를 정말 때리고 싶어가 아니라 아유 저놈의 새끼 내가 때려야 되는데 저거 맨날 통과하네 하는 그 사랑. 뭔 말인지 알겠어? 그거를 중학 1, 2, 3, 고 1, 2, 3을 6년을 그러고 다녔지. 그러니까 내가 수업에서 니네 그런 거 아니야? 내리사랑? 배운 대로 한다고? 내가 수업에서 공교육 선생님들 한 번이라도 욕하는 거 본 적 없었을 거야. 난 엄청 사랑해. 그리고 내가 어른이 돼서 뭐 학교에서 발생하는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을 보면 믿겨지지가 않아, 난 그런 게. 뭐 선생님이 학생한테 애들이 선생님한테 뭐 이런 게 그 나는 그 중1, 2, 3, 고1, 2, 3 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 그 어디 가가지고 학교 선생님 자제다. 아니면 그분이 뭐 옛날에 학교 선생님이었다. 뭐 아니면 그분이 뭐 학교 선생님하고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극호감 이런 게 있잖아. 이제 마무리 얘기를 이제 얘기하려고 썰을 지금까지 푼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고3 때 이제 고3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야 되면 올바른 사람이 돼 있어야 되잖아. 근데 고3 때 내가 얼마나 자만했냐면 이미 고3 때는 이제 모의고사를 딱 치고 나면 애들이 3교시 끝나고 나면 내 시험지 가져와서 그걸로 채점했어. 왜냐면 난 진짜 다 맞았거든. 항상 모의고사 다 맞았어. 그리고 그 다음날 만약에 내신 이제 모의고사는 항상 다 맞고 내신에서 뭐 국사 영어다 그러면 선생님은 아예 국사만 공부하면 됐었어. 그 전날. 그 영어를 아예 한 번도 안 했어. 항상 만점이니까. 내신도. 왜냐면 그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지문이 그냥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암기돼 버리는 그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니네 나처럼 되지 말라고 좀 이러는 거야. 세상에서 내가 영어를 제일 잘한다 생각한 거지.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내가 영어를 더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러다가 선생님의 모교 선생님의 모교를 갔다가 이제 아주 작살이 났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니네가 재밌을 거야 이 얘기하고 이제 마저 하자 알았지? 선생님이 우리 모교인 그 외대 영어과를 딱 입학을 했어. 입학을 했는데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 앉아 있으면 이게 칠판이고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 앉아 있으면 늘 고등학교 때처럼 선생님 맨 뒤에 이렇게 앉아 있어. 맨 뒤에 앉았는데 잘 들어야 돼. 내 앞에 어떤 여자애. 우리 과는 여자애들이 많았어. 내 앞에 또 어떤 여자애. 내 앞에 또 어떤 여자애. 앉아 있었지. 너희 어머님이 이 정도의 실력이라는 걸 내가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잘 들어, 지금부터. 나는 그냥 영동고등학교가 남자고등학교잖아. 그러니까 뭐 그때 내가 자만했잖아. 전 세계에서 내가 영어 제일 잘한다. 이런 생각이었어. 왜냐면 항상 그렇게 살다가 근데 이제 입학을 딱 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그 영어 과목 아직도 기억나. 영어 연설 연습. 영어 연설 연습이라는 과목이야. 근데 선생님네 과는
한80% 정도 되는 애들이 외교관 자녀들 있지, 외교관 자녀. 그러니까 뭐 스웨덴에서 10년 살다 오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실제로 쉬는 시간에 우리 과에는 여자애들이 되게 많은데 여자애들 실력이 정말 압도적이었어. 여자애들끼리 무슨 얘기하냐면 너 어디 살다 왔어? 그럼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좀 살다, 아르헨티나 살다, 스웨덴도 살다, 덴마크 살다. 그럼 너 언어 몇 개? 그러면 영어, 불어, 독일어 막 4개, 5개 한다는 거지. 그런 사람 텔레비전으로 보다가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그런 애들이 내 앞에 앉아 있는 거 보면 진짜 그러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어. 근데 이 영어 연습에 딱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이 안으로 딱 이제 여기 칠판으로 딱문 열리고 딱 들어오셨는데 백인 분이야, 백인. 백인이 딱 들어왔어.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전 세계에서 내가 영어 제일 잘하는 줄 알았잖아. 근데 우리 과가 진짜 영어 잘한다라는 거는 전국적으로 다 아는 그런 건데 뭐 얼마나 잘하겠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제 백인 교수님이 딱 들어왔다. 그럼 내 눈에는 딱 뭐만 보였냐면 그냥 백인인가 보네, 남자네 이것만 보였단 말이야. 근데 이 교수님이 알렉스 고든 교수님이었어. 아직까지 기억해. 근데 그 교수님이 딱 들어와서 발음을 딱 하는데 발음하기도 전에 이 백인이 들어오는 걸 보고 파란 여학생, 빨간 여학생, 노란 여학생 중에서 이 파란 여학생이 뭐라는 줄 아냐? 발음을 하기도 전에 저 사람 런던인데? 이래. 우리가 보통 백인이면 미국 사람인 줄 알잖아. 나중에 물어봤어. 런던인지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자기가 런던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 구두 모양을 보면 저건 런던 사람이래. 놀라는 건그 다음이야. 이 교수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 얘가 뭐라는 줄 알아? 런던 맞고 런던 한 중심에서 중고등학교 나온 사람이야, 저 사람 이래. 근데 얘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 교수님이 자기 설명을 하면서 자기는 런던 한 중심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중고등학교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지. 발음을 듣고. 그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은 지금이야 호주 영어, 미국 영어, 영국 영어를 당연히 이제 구별은 하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미국 영어, 한국, 미국 영어, 영국 영어 구별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우리 과 애들은 구별했어.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영국에 웨일스 지방이 있고 북아일랜드 지방이 있고 스코틀랜드 지방이 있고 잉글랜드 지방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도 왜딱 들으면 이게 충청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이런 게 있잖아. 이것처럼 우리 과 애들은 그걸 구별을 했어. 그러니까 미국 영어, 영국 영어를 넘어서 이걸 구별하더라니까, 이 발음을. 어머니 영어 엄청 잘하신 거야. 외국에서 살았든 몰랐든. 그 정도 우리 과 여자애들은 다르네. 나 완전 깨갱이었잖아. 완전 깨갱. 그래서 이거 딱 애들이 우리 애들 수준이 이러는 거 보고 이제 마지막 얘기하고 마무리할게. 이거 이 애들이 이 정도 수준인 거 보고 나는 아, 이 과목 드랍해야 되겠다. 이거 우리 과 애들이랑 수업을 들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했어. 왜냐면 내가 수업에 방해되겠다 이러고 싶었지. 근데 이거 강의 제목이 뭐였다고? 영어 연설 연습이잖아. 이 알렉슨 고든이 제일 뒤에 있는 나를 가리키면서 나오라. 제일 뒤에 있는 나보고 나와서 연설을 안 해. 준비해온 거 연설 안 해. 첫 강의인데 준비해온 게 내가 뭐가 있어. 어떤 테마 주고 생각한 다음에 나를 제일 먼저 시킨 거야. 내가 중고등학교 때 공교육 선생님들의 상을 받았다고 그랬잖아. 대학교 가서는 우리 과 친구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거야. 앞에 나가서 섰어. 이미 나는 세상이 하얗고 앞에 앉아 있는 애들이 나보다 워낙 압도적인 실력을 가졌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너무 쫄았고, 그것도 영어를 연설을 해야 되는데, 나 수능 영어 보던 사람 아니야. 문제 푸는 사람이잖아, 나. 근데 거기서 말을 하는데 그것까지 연설을 해서 상대방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엄청 쫄았겠지, 내가. 진짜 쫄았어. 진짜 쫄아가지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정신없는 딱 순간에, 나하고 친했던 내 앞에 있는 얘네들 나랑 친했거든? 얘네들이 글쎄, 나를 보고 진심 어린 박수를 쳐주는 거야. 근데 아주 멀리서 그 친구의 진심이 보여. 그 친구들 세 명의 여학생들의. 그러니까 평생 그때 이후로는 그런 경우는 못했는데 완전 쫄았던 내가 자신감을 강하게 확 갖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나를 믿어주고 재영아 화이팅! 이러는데 그게 확 느껴지니까 쫄아서 얼어 있었던 내 머리랑 가슴이 먼저 싹 녹아져. 친구들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입이 말이 되기 시작하더라고. 띄엄띄엄띄엄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뭐 문법이나 뭐 이런 거나 하는 내가 엄청 잘하잖아. 잘하는데 말하기가 잘 못했던 내가 그냥 띄엄띄엄띄엄 말할수록 친구들이 더 들어주려고 하고 호응해주려고 하는 거에 성공적으로 내가 연설을 했지, 그때. 아, 그 경험은 진짜 내 친구들이 준 최고의 선물이었지. 그리고 20년 뒤에 아까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성함 뭐였다고? 20년 뒤에 내가 학원 강사가 돼 있었는데 그때는 메가스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케이블 방송에서 내가 강의를 하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지. 모르는 번호로. 딱 받았는데 반말이야. 어이, 김재영이? 이러는 거야. 누구세요? 나한테 반말을 하니까 기분 나쁠 수 있잖아. 근데 그 말에 사랑이 느껴져, 반말을 하는데. 어이, 김재영이? 이놈의 새끼 막 이래. 그게 뭐 사랑이 느껴져, 그래서. 바로 꼬랑지를 내리면, 누구세요? 했더니. 이놈의 새끼 하면서 이진홍 선생님. 너 다음 주 시간 되나? 이래서. 네. 왜요, 선생님? 그래서, 오, 진짜 20년 만에 오랜만에 통화를 하면서, 너 다음 주 시간 되나? 그래서, 네. 왜요? 네. 다 다음 주는 안 되고, 다음 주까지 무조건 자기네 집으로 오래. 주소를 알려주시더라고. 갔지. 이진홍 선생님이 다 다음 주에 은퇴를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 월급 많이 받아, 많이 못 받아. 조금밖에 못 받아. 근데 우리 선생님이 그 조금밖에 못 받던 그 월급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산그 교재들 있지. 외국 원서들. 그게 자기 집에 쫙쫙 수천 권이 있는데 나보고 트럭 가지고 와서 너 가지고 가래. 내 평생 제자 중에 그때 그 말이 너무 아팠는데, 네가 비록 사교육에 있지만이었어. 너무 죄진 기분 드는 거지. 공교육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다 이런 말이지. 네가 비록 사교육에 있지만 이 책을 내가 은퇴하면 더 보지 않을 거고 내 제자들 중한 명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너한테 주는 거로 내가 결정했다. 그래서 네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었고 너 수소문에서 그때
일꾼 하나 불려서 그 책을 트럭에 싣고 우리 집에 와. 아직도 집에 있어. 그때 한권안넌책 빼면서 내가 무섭겠어. 펑펑 울었겠어. 펑펑 울었지. 선생님 사랑이 느껴져서 그렇고. 이거 책을 이렇게 수천 권을 사시면서 선생님이 돈을 얼마나 썼겠어. 그 마음 느껴져서 그렇고. 계속 울었지. 그때 그 책을 가지고 오고 내 교재는 그 책을 통해서 엄청 좋아졌지. 그게 지금 학생들한테 하고 있는 구문킹, 수직 독해, 19 플러스 9, 40회 모의고사가 다그 공교육에서 받은 그거지. 엄청 울었어, 그때. 그러니까 내가 교재 가격을 엄청 싸게 받잖아. 나는 공짜로 받았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아까 니네 얘기했는데 이제 어머님 수준 알겠어? 시끄러 새끼들아. 그냥 내가 한 얘기해 준 걸로 알고 있어. 그럼 나중에 이제 어머님하고 대화. 엄마 그 수준이었어? 그러면 어떻게 알았니? 나 이제 보통 아니지. 끝.